안녕하세요. 두 사람이 부부예요? 네, 였었어요. 였었어요. 부부였었어요. 부부였었다? 네. 이혼을 했는데 지금 4주를 넣었네. 그래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완전히 끝나 보이지는 않거든요. 완전히 끝나 보이지는 않고 자꾸 뭔가 엮여 있고 말려 있고 휘말려 있다 소리가 나오면서 점사를 딱 빼보니까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그 남편, 지금 이 분이 원망도스럽지만 또 어떠한 건덕지 때문에 내가 자꾸 매여 있다라는 소리가 나거든요. 맞아요. 이 남편은 지금 나한테서 돌아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그런 것들을 물어보기 위해서 네. 한 거야? 네. 결혼은 했었고요. 결혼해서 뭐 그냥 평범하게 잘 살았는데 시어머니랑 이제 고부 갈등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남편하고 뭐 해결할 곳이 딱히 없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혼을 한 상태고요. 네, 이혼을 하고 지금 이렇게 지내다 보니 아이가 있는데 저는 아이를 또 만나고 싶고 아이랑 함께 또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뭐 이게 아이 때문에 핑계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그러니까 전 남편이 하고 지금 아이를 못 만나게 하실까봐 지금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만남을 하다 보니 이제 잠자리를 하게 되는데 남편하고의 잠자리가 아이를 못 만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지금 현재 의무감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왔습니다. 이혼한 남편이 잠자리를 요구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게끔 네. 유도를 하고 완전 도라이네. 그죠? 네. 아빠의 실체를 애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 아빠의 실체는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고부 갈등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앞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고부 갈등 속에서 나의 편이 전혀 되어주지 않았던 이 대주가 본인한테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접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전 남편이 저랑의 관계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은 혹시라도 뭐 행여라도 뭐 저한테 돌아오지는 않는다. 돌아오지는 않아요. 돌아오지는 않는데 그 성적인 욕구로 인해서 본인도 사실은 벗어나고 싶잖아. 맞아요. 네. 충분히 엄마가 엄마로서 당당하게 커서 엄마 자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 해도 그 속에서 사랑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원래는 이렇게 조상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었는데 윗대에서 그러니까 바로 윗대는 아니지만 그 윗대에서는 조상이 이쁘게는 보고는 있었어. 근데 시어머니라는 분 이분 때문에 그런 거지. 시어머니만 그렇지 시아버지는 안 그렇거든. 맞아요. 시아버님은 또 어머님하고는 또 다른 분이시고 또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한테는 너무 사랑도 많이 받았고 뭐 아버님에 대해서는 지금도 생각을 해도 뭐 편하게 볼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관계예요. 자, 시아버지는 어찌됐든 제 결과를 드릴게요. 솔루션 제공을 하자면 시아버지 쪽에서는 되게 이뻐라 해요. 내 집안 가중에 어찌됐든 어찌됐든 내 대를 이어줬고 아들이든 딸이든 어쨌든 자식을 낳아서 여기에서 어쨌든 있어줬으면 하는 거였는데 그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질투도 났고 어떠한 갈등들로 인해서 계속
계속 티격태격 했던 거고, 엄마하고 또 합이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자, 이걸로 해서 계속 쭉 끌려가면 안 돼요. 끌려가시지 마시고, 여기에서 끝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이제는 거절하세요. 거절하시는 게 맞고, 이 남편은 본인을 지금 사랑해서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내 자식을 걸고 그냥 그걸로 성적인 이용 대상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본인도 그냥 우유부단하게 끌려갈 것이 아니고, 언니, 여기서 이제는 그만 딱 꺾고 내가 내 자리를 만드세요. 엄마의 자리를 당당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애들이 조금 커서라도, 면접 교섭권 주장하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끌려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지금의 관계는 그냥 정리를 하고 제가 뭐 조금 더뭐 조금 자리를 좀 편당하게 잡고 이러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라도 자식하고는 다시 이렇게 연이 붙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식 간의 연은 절대 끊어질 수 없어요. 없고, 없으니까 또 아이들이 그것을 또 알아요.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큰 아이들이잖아요. 컸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오히려 더 마음이 더 많이 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너무 내가 못 보고 살까 안절부절할 필요도 없고, 애탈지탈할 필요도 없고, 엄마로서 조금 강하게 조금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이 새끼 이거 나쁜 새끼다 소리가 나거든요. 이때까지 나의 편이라고는 한 번도 되어준 적이 없던 그 사람이 아이를 가지고 앞을 세워서 얘기를 한다? 그거는 가식적 덩어리잖아, 사실은.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여쭤보고 싶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놈인데 맞기는 한데 또 아이 때문에 이렇게 만나다 보니 그래도 같이 살았었고 또 남편이었고 이러니까 또 마음 한구석에 다시 만날 그런 마음이 또 자리에 이렇게 제가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랑의 인연은 여기까지고, 다시 합친다 한들 원래대로의 자리로 돌아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끝났다고 해서 나한테 또 다른 남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엄마한테 2, 3년이 지나고 나면 나만 또 사랑해주는 그러한 남자가 들어올 거예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조금 사랑받으면서, 지금까지 사랑받지는 못했어요, 사실. 그냥 조금 몸적으로 이용 가치 대상,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고마 여기에서 그냥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끈을 놓으셨으면 좋겠고, 아닌 그 끈을 동아줄을 잡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동아줄 내리시고, 엄마로서 아이들한테 당당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수 있습니다. 걱정하시지 마세요. 많이 좀 정리가 된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남편만 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나하고의 인연 정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 앞으로 엄마로서의 당당한 힘 키우시고 강하게 키우셔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애들 데리고 올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오긴 오겠죠.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조금 정리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